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6월 9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학력 평가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2를 위한 6월 모의고사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내년에 볼 수능에서는 국어에 선택 과목이 있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선택 영역 없이 기존처럼 화작 10문제, 언어 5문제, 문학 15문제, 독서 15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출제 범위는 고1 국어 전범위와 6월 수준에 맞는 2학년 국어인데요. 사실 국어는 수학 1의 2단원 삼각함수까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출제 범위가 정해지는 수학과는 다르게 출제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모의고사만을 대비하기 위해 국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신 대비, 수능 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6월 모의고사도 대비하면 됩니다. 혹시 나는 수시 쓸 거니까 모의고사는 나랑 상관없어 라든지 모의평가도 아니고 학력평가라 안 중요하니까 대충 봐야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6월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도 6월 모의고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2 6월 모의고사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과 출제 유형이 다를지라도 6월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몇안 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법 작문 언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여러분이 치를 수능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거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언어 대충 찍어야겠다라든지 언매를 선택할 거니까 화작 포기하고 문학과 독서에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든지 하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화작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 결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인데 실전에서 몇 문제를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6월 모의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화작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우선 화작원보다는 문학이랑 독서 공부가 먼저 되어야 해요. 화법과 작문은 고1 국어에서 배웠던 협상이나 토론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고2 1학기인 지금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과서만으로는 그리고 학교 수업만으로는 화법과 작문 영역의 기본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기와 화법과 작문 영역의 출제 유형을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념서, 문제집 등의 교재가 따로 필요해요. 화작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그냥 감으로 풀면 되던데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이 문학, 독서, 언어에 비해 쉬운 편이어도 문학, 독서,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문제 풀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념서를 통해 주요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한 후 기출 문제를 풀고 오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어는 아시다시피 이론적인 내용 암기가 전제되어야 하죠. 수능에서 언매를 선택할 것이라면 꼼꼼히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1에 배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즉 의문의 변동이나 문법 요소 이런 것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단, 화작원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의문의 교체 현상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무조건 풀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어진 보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념 정리 후에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문학 공부법은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점, 서리적 표현이라든지 뭐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것들 모두 설명할 수 있나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서술해 보라고 하면 선뜻 서술하지 못할 거예요. 문학은 개념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년 고2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 문제 가져와 봤는데 이 문제를 살펴보자면 연세법, 서리적 표현 이런 식으로 개념어들이 나오죠. 이 개념을 모른다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필수 개념어들을 정리한 후에 주요 고전시가, 주요 현대시 작품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고전 시간은 고대 가요부터 민요까지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갈래별로 대표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작품들만 우선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단, 갈래별로 공부할 때 이렇게 갈래별 특징도 꼭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산문문학은 운문문학보다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전문을 읽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산문문학은 본인의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또는 이 EBS 교재를 활용해서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고 지워진 지문, 즉 전문이 아닌 일부 수록 지문인 거죠. 이 지문을 읽는 연습도 하고 인강도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산문문학도 독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의 그거 문장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지문에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마지막으로 독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화작원이나 문학보다 독서를 유독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독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빠르고보다는 정확하게가 더 중요하겠죠. 정확하게가 선행되어야 빠르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천천히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 자체가 싫을 거예요. 다들 어렵고 재미없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읽는 것을 하기 싫은 것으로 규정하고 읽으면 쉬운 지문도 쉽게 안 읽혀요. 독서 지문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몇 번씩 똑같은 문장을 읽곤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이미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억지로 지문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심을 갖고 읽으려고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영화 보는 것이 취미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글에 나온다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죠. 또한 평소에 QR코드를 보고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문에 QR코드의 원리가 나온다면 글이 술술 잘 익히고 기억에도 잘 남을 거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 기울여서 그 정보를 들으려 하겠죠. 따라서 이 지문이 나한테 어떤 흥미로운 지식을 주려는 걸까라는 관심 어린 물음표를 던지면서 지문을 읽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락씩 읽어나가면서 핵심 화제가 무엇인지, 단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핵심 화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는지, 대립되는 관점을 제시하는지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 방식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산문문학 공부법에서 말했듯이 지문에서 선택지의 근거 문장을 찾을 줄 알아야 해요. 근거 문장 찾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문은 작년 고2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선지 하나하나의 근거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이 선지가 왜 틀린 것인지, 왜 맞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1번 선지를 보자면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대한다. 그러면 동일자, 자기 중심 이런 거 관련된 문단을 찾아서 가면 되죠. 이 문단이에요.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 중심적 존재로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할 줄 알아야겠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합니다. 2번도 볼게요.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그럼 환대의 개념을 다룬 문단을 보면 되죠.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2번은 더 쉽게 제시되어 있죠. 근거 문장이. 2번도 적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 하나하나씩 찾아서 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선지의 근거 문장이 어디 있는지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한다면 점점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고2를 위한 6월 학력평가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법은 학력평가만을 대비하는 공부법이 아니라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법을 꼭 적용해서 국어 실력을 쌓길 바라겠습니다.